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이후로 무역 대표부의 대표가 공식 성명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름은 캐서린 타이이고요. 그녀가 지난 5일에 트위터에 올린 내용 The US supports, 우리 미국은 지지합니다. IP protections, IP, 지적재산권이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waiver, 포기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actively participate, 우리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WTO의 negotiations, 협상에 적극 참여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공식 지지 선언에 WTO 사무총장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화답을 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자, 거브로에수스 WTO 사무총장 어제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a monumental moment, 아주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앞서 살펴본 이 타이 대사를 태그를 했고요. IP 지적재산권 프로텍션에 대해서 이들이 지지를 표명한 것, 포기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 것은 a powerful example, 아주 강력한 예시입니다.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재권이 정말로 면제가 되면 백신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뭐 좋은 일이겠지만 제약사들의 입장은 다르겠죠? 고문님,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 백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백신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지적재산권을 한시적으로 좀 포기한다,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이야기죠? 네, 거기가 키입니다. 네네. 일시적인 이제 면제인데, 자, 일시적 면제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해줄 것인가가 네네. 이제 적어되고요. 저 뭐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 논의해야 돼요. 그렇죠. 즉각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자, 뭐 이걸 풀어줬어요. 생산할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와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무조건 지금 보호한다고 얘기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개인 기업들 모더나라든가 모더나 급락했어요. 뭐 화이자라든가 뭐 얀센이라든가 여기는 자기의 사적 재산을 지금 뭐 빼앗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개인 기업들을 어떤 사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근데 기간이 이게 자 오늘 직접 재산권 풉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갖다 쓰십시오. 네, 3년 걸립니다. 3년이요. 네, 그다음에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지적재산권을 풀어도 뭐 크게 뭐 이런 기업들의 제약사의 기업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극소화되는 부분들은요 변형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아공발 변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력은 10%밖에 안 됩니다. 계속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 같지만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뭐 미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 대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차원에서 보면 지금 중국은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갖다 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을 나눠 갖는다. 글로벌 리더십 특히 글로벌 보건 위기에 관한 리더십 확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뭐 트로피가 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이것이 예, 팬데믹을 물리치기에는 굉장히 뭐 기나긴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일단은 뭐 미국이 뭐 착한 나라 코스프레를 좀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은 또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다음 셀럽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닭고기가 부족해서 난리인데요. 닭가슴살 가격이 연초 이후에 2배 이상 올랐고요. 또 윙이라고 불리는 닭 날개도 가격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이 치킨 프랜차이즈 윙스톱의 CEO 찰리 모리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입니다. The overall supply, 대부분의 공급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every part of the bird, 치킨을 말하는 거죠. 닭고기의 모든 부위가 굉장히 공급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We are speaking daily. 우리는 매일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공급업자들에게. 하지만 그들은 to raise production, 이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getting enough workers,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아주 힘든 부침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 모든 게 미국에서 이 치킨 샌드위치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한 사람의 닭순이로서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겠죠? 네. 자, 황민정 캐스터가 닭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뛰니까 닭고기 가격도 뛰는 겁니까? 이거 공급 부족, 뭐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 나오는데 닭고기 쇼티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 닭 가공 공장을 가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굉장히 전근대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진짜 수공업으로, 수공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하림에 가보시면요, 닭 집어넣으면은 다 기계로. 다 기계로 해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없습니다. 다 손으로. 네, 손으로 하고 뭐 좀 몇 가지 기계를 하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노동력을 누가 그러면은 제공해 줬느냐? 외국인들이 했었거든요. 아. 이제 그것이 조금 부족했는데,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사야 되죠? 하림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엘림 하림이라고 델라웨어에서 최근에 500억 달러를 넣고서 지금 공장을 늘렸거든요. 그럼 거기는 뭐 빵빵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면 사실 주변 얘기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림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뭐 이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뉴스 하나 딱 보시면 아, 그럼 어디를 사야 되겠구나. 이 소위 말하는 파급 효과라든가 인과관계가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좋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시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 우리 투자자 뭐 분들의 실력이자 또 수익률로 직접 아주 직결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림이 또 미국 델라웨어에 공장이 있다라는 것도 팁으로 얻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원샷 백신이라고 하죠.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이 러시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푸트니크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RDIF의 CEO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ingle dose regimen, 1회 투여 요법은요, in a shorter time, 더 짧은 시간 안에 large groups, 더 많은 그룹, 큰 그룹을 면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herd immunity, 집단 면역입니다. 집단 면역을 faster,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푸트니크 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이 원샷 백신은요, 10달러 미만의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고 하고, 1회 접종으로 80%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과연 백신 시장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스튜디오로 평가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러시아에 뭐 백신 여행 가는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으러 가서 여행도 네. 하고 겸사겸사. 근데 저는 러시아 백신 왜 이렇게 신뢰가 안 가죠? 아,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강민정 캐스터한테 거꾸로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맞으려냐. 아, 그렇죠. 지금요, 일단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팬데믹의 백신의 지금 가장 판단 기준에 1번이 안전성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뭐 10달러가 아니라 뭐 거저준다 그래도 이거 맞겠습니까만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뭐 변이에 관한 이 백신의 효용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지금 챌린지를 받고 있거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도 뭐 영국발이나 다른 나라 거에 대해서는 지금 67%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수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맞으시더라도 이거는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돈이 들더라도 특히 이런 그렇죠. 팬데믹에서는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성을 항상 판단의 기준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최양욱 문과 함께 왓츠업뿐만 아니라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